안녕하십니까? 레전드 워리어입니다. 오늘 스팅 대 더핀드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시민의 아레나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경기장 분위기인데요. 자, 이야기하는 순간 스팅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은 WCW 시절 모습으로 등장하는 스팅인데요. 와우, 스팅! 복죽과 함께 엄청난 카리스마로 등장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오늘 경기장 분위기하고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군요. WCW 시절 가장 다크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던 기믹의 스팅인데 그래서인지 묘하게 더 핀드랑도 겹치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요? 오늘 둘의 매치는 해스켓 매치, 그러니까 반매치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스팅의 상징이죠. 검은 야구 배틀을 링에 들어보이며 관중들에게 어필합니다. 과거 언더테이커와의 드림매치를 원했던 스팅이기도 한데요. 오늘 언더테이커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더 핀드랑의 대결로 팬들도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 스팅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오늘 경기장에 꽉 들어찬 관중들이 보입니다. 이 매치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 갑작스럽게 더핀드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도 더핀드의 상징과도 같은 기괴한 램프를 손에 들고 등장합니다. 와우, 보십시오. 섬뜩합니다. 자다가 품에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WWE에서 언더테이커와 케인 이후 최고의 호러 기믹으로 자리 잡은 더핀드인데요. 오늘 둘 다 보게 되니 스팅의 카리스마만큼 대등하게 음산한 느낌과 기괴한 느낌을 주는 더핀드의 모습입니다. 브레이 와이어트 시절보다 한 단계 강인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핀드는 언더테이커, 케인, 맨카인드, 도잉크, 파파샹고, 부기맨 등의 다크하고 기괴스러운 여러 기믹을 참조한 듯 보이는데요. 정말 독보적이고 잘 정리된 기믹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정말 다시 봐도 섬뜩합니다. 램프를 링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특유의 기괴하고 음산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마치 과거 언더테이커가 납골 단지를 보며 펼치던 퍼포먼스가 생각이 나네요. 무시무시하네요. 오늘 스팅과 더 핀드 모두 키는 188cm, 191cm로 거의 비슷하지만 몸무게에서 2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핀드가 무려 130kg에 달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판매치에서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관중들 환호보다는 야유를 더 많이 보내는데요. 아무래도 스팅 쪽을 더 많이 응원하는 듯 보이네요. 과거 언더테이커와의 레슬매니아에서 격돌한 매치에서는 패배를 했었던 핀드인데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승패를 결정할 관이 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관매치의 규칙은 핀이나 서브미션이 아닌 상대방을 관에 집어넣어서 커버를 닫으면 끝나는 매치입니다. 둘 다 처음으로 하는 관매치라서 먼저 빠르게 적응하는 슈퍼스타가 오늘 승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경기 바로 시작됩니다. 핀드 스팅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관 위에 그대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스팅 경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빠르게 관 위로 피했습니다. 스팅! 자, 핀드 그대로 링바닥에 스팅을 찍어버립니다. 경기 초반부터 무시무시합니다. 핀드! 자, 그대로 박치기! 어마무시하군요. 강력한 크로스라인! 무지막지합니다. 핀드! 스팅 경기 초반부터 관위와 장애 바닥에서 공격당합니다. 이번엔 바리게이트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핀드! 스팅 허리와 등 부분을 집중 공격당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몸의 무게 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습니다.
아, 둘이 링과 장면을 번갈아가며 엇갈립니다. 자, 스팅의 첫! 스팅의 첫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바로 핀드의 반격! 그대로 러프 반동! 들어서 그대로 해머링 장렬! 아, 스팅의 안면부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러프 반동! 오, 그대로 스팅의 몸에 떨어집니다. 몸의 무게를 활용해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오늘 핀드, 생김새와 같이 무시무시한 공격들이 이어집니다. 자, 핀드 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로 경기를 끝내고 싶은 모습입니다. 오, 스팅! 야구 배트를 집어던집니다. 정확히 안면부에 적중했어요, 핀드! 자, 이 기회를 살려 스팅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대로 철제 계단! 핀드, 보통스러워합니다. 아, 스팅 오토믹 드랍으로 핀드를 찍어버립니다. 과거 WWF 시절 근육질 레슬러들이 단골로 쓰던 정말 클래식한 기술이죠. 상대방의 허리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기술입니다. 자, 스팅 그대로 핀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핀드의 팔꿈치 반격. 그대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아, 스팅 회피합니다. 자, 다시 핀드가 들어올렸습니다. 오, 그대로 링 기둥에 스팅을 던져버립니다. 오, 스팅 허리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공격이네요. 스팅 경기 초반부터 핀드에게 어마무시한 공격들을 받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 핀드 그대로 스팅을 관수업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처음으로 핀드가 관 커버를 닫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스팅이 아니죠. 그대로 관 커버를 열면서 핀드를 튕겨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관 커버를 닫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스팅 해머링! 그대로 다시 오토믹 드랍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세 번 들어가네요. 자, 그대로 일렉트릭 체어 드랍 장렬. 스팅 힘을 내봅니다. 그대로 엘보우 드랍. 관중들 환호합니다. 드디어 경기의 흐름이 스팅 쪽으로 넘어오네요. 스팅 그대로 핀드를 파워슬램 형식으로 장례마당에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확실히 스팅이 기술적인 면과 노련함에서 앞서 있네요. 자, 그대로 핀드를 들어서 프론트 스플렉스. 아, 관중들을 향해 어필합니다.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스팅! 자, 스팅 관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대로 일으켜 강력한 해머링. 아, 링포스트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핀드 엄청난 충격입니다. 스팅 역시 무서운 기세로 핀드를 공격합니다.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어요. 네, 스팅 핀드를 그대로 파워슬램 형식으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로 DQ 매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팅의 주 무기인 야구 배트를 활용해서 핀드를 공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핀드를 번쩍 들어올려서 폼스톰 자세를 잡습니다. 오, 그대로 장애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엄청난 데미지. 오늘 경기 정말 둘의 비주얼만큼이나 어마무시하네요. 아, 이때 킥으로 반격합니다. 다시 반격. 와, 핀드 장애 바닥에 폼스톰 파일드라이버를 맞고도 바로 회복했네요. 놀랍습니다. 자, 핀드 그대로 스팅을 들어 복부를 무릎에 찍어버립니다. 기술 하나하나 안 위험한 기술이 없어요, 오늘. 자, 그대로 스팅을 관으로 들고 갑니다. 아, 스팅 위험합니다. 자, 핀드. 아, 이때 스팅 다시 관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룰로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패턴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때 스콜피온 데스 드랍. 아, 스팅의 피니셔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핀드 반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때 스팅이 링 아래에서 무기를 꺼냅니다.
아, 철사가 감아진 배트입니다. 힌드 잘 피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오, 핀드 그대로 스팅의 피니셔를 장렬시킵니다. 아, 스콜피온 데스드랍을 핀드식으로 들어갑니다. 놀랍네요. 자, 다시 스팅 위험합니다. 아, 이때 스팅의 반격. 하지만 핀드의 재반격 그대로 디니티 들어갑니다. 자, 핀드 피니셔 준비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대로 맨딥을 굴러 상대방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턱 관절을 공격하는 고통스러운 기술이죠. 원래 이 맨딥을 굴러라는 기술은 믹폴리, 그러니까 맨카인드가 손에 양말을 씌워 사용하던 피니셔였죠. 핀드의 기믹하고도 정말 잘 맞는 기술로 핀드의 기믹을 더욱 돋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스팅 정신이 혼미해 보입니다. 이대로 관에 들어가면 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 하지만 다시 반격. 스팅 힘을 내봅니다. 관중들 함성 소리가 엄청나네요. 자, 역으로 핀드가 관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닫아야죠. 스팅!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직. 자, 과거 WCW 시절 스팅은 정말 무적에 가까웠었는데요. 핀드도 역시 와이어트에서 핀드로 기믹을 전환하고 나서 엄청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초반을 지난 시점에서 두 선수 모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점핑 DDT 들어갑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전혀 예상이 되지 않네요. 오늘 두 선수 모두 링 주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팅의 해머링. 자, 이번에도 가볍게 핀들을 들어서 장의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자, 스팅의 연타. 관으로 보내지만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핀드. 아, 야구 배트를 들었어요. 자, 그대로 공격 들어갑니다. 오, 머리에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스팅의 주먹인 야구 배트 공격이 나오네요. 스팅 해머링. 아, 다시 한번 스콜피온 데스 드랍 들어갑니다. 이 정도 데미지면 핀드 살아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대로 관에 부딪힙니다. 관의 안면 공격. 핀드 고통스러워합니다. 관 커버가 다시 열립니다. 자,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스팅. 아, 다시 핀드의 반격. 난타전 이어집니다. 자, 자, 스팅 그대로 엘보로 목을 찍어버립니다. 스팅 살아가는 핀드를 계속 제압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 철사 배트를 들었습니다. 스팅 그대로 바디에 데미지. 오, 정말 아파 보이네요. 머리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시 핀드의 반격. 종잡을 수 없이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아, 그대로 관 위에 파워밤. 오, 스팅 허리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핀드 아까 전에 당했던 공격을 되돌려줍니다. 오늘 관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관 덮개가 열립니다. 오늘 경기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핀드 이번엔 다시 야구 배트를 꺼냅니다. 아, 공격 실패. 스팅 그대로 핀드를 링 안을 집어넣습니다. 스팅 그대로 허리 공격. 자, 핀드를 관 속으로 보냅니다. 스팅! 자, 다시 관 닫기를 시도합니다. 네, 핀드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어요. 자, 경기 거의 중반부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스팅 표어합니다. 부진은 스팅이 앞서 보이네요. 자, 스팅 그대로 핀드를 링 코너로 보냅니다. 그대로 다리 공격.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핀드이기 때문에 다리 공격이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대로 핀드를 들어서 로프줄 상단에 공격을 합니다.
올려서 다리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오, 스팀 그대로 탑 높으로 올라갑니다. 오, 그대로 다이빙 바디 스플래시 제대로 들어갔어요. 경기 초반 많이 당했던 스팅인데 경기가 흘러갈수록 점점 스팅 쪽으로 흐름이 기울고 있어요. 아, 그대로 관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자, 스팅 관을 닫습니다. 아, 두 손을 이용합니다. 힌드 위험합니다. 이대로 경기 끝나나요? 아, 버텨냈어요. 힌드 오늘 경기 둘 다 쉽지 않네요.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번엔 핀드가 스팅을 관에 넣습니다. 자, 빨리 닫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자, 핀드와 스팅, 스팅과 핀드, 오늘 경기 둘 다 무적과 같은 기믹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관에 넣으면서 관 커버를 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핀드가 철제 계단을 들었어요. 아, 그대로 공격. 하지만 스팅 재빨리 일어나네요. 반격에 반격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이 반전에 반전이네요. 자, 핀드 기괴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대로 박치기 장렬. 오, 체중을 실은 엘보 드랍입니다. 자, 핀드의 피니셔 준비 자세입니다. 그대로 두 번째 맨딩을 클로가 나옵니다. 아, 스팅 정신이 혼미해 보이는데요.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완전 기절한 듯 보입니다. 스팅 위험해요. 자, 핀드 스팅을 다시 관에 넣기 위해 관 쪽으로 보냅니다. 아, 핀드 그대로 관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대로 경기 종료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 하지만 스팅 그는 힘을 다해 버텨내봅니다. 오, 역부족입니다. 거의 관이 닫힐 것 같은데요. 와, 이때 스팅 다시 한 번 관 덮개를 튕겨냅니다. 대단하네요. 엄청난 근성이에요. 핀드의 맨딥을 클로를 당하고 제대로 크루기 상황까지 갔는데 버텨냅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모두 지쳤습니다. 경기는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스틱. 아, 이때 핀드의 러닝바디 어택. 장외에서 엄청난 데미지 들어갔어요. 두 선수 모두 큰 데미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 두 선수 모두 엄청난 투지를 불태웁니다. 어디서 이런 근성들이 나오는 걸까요? 자, 그대로 핀드의 엘보 드랍. 확실히 핀드가 오늘 본인의 몸무게를 활용한 공격을 적절히 잘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체어입니다. 스팅 위험합니다. 오, 그대로 피합니다. 스팅 다시 핀드를 들어올립니다. 어, 다시 힘내보지만 스팅 핀드에게 역부족이네요. 엘보로 풀려납니다. 자, 다시 관으로 끌고 갑니다. 스팅 이번에 관에 들어가면 정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다행입니다. 그대로 다시 반격. 이대로 쉽게 다시 관으로 들어갈 스팅이 아니죠. 자, 이번엔 스팅이 핀드를 관에 던져넣습니다. 네, 핀드도 많이 지쳤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핀드 버팁니다. 버텨냅니다. 자, 스팅 조금만 힘을 낸다면 지금 바로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직 경기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오늘 두 선수 관에 수차례 들어갔지만 관의 커버가 닫히는 것만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기믹의 영향일까요?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어퍼컷 해머링. 아, 그대로 들어서 찍어버립니다. 오, 여기서 다시 맨딥을 클로 나옵니다. 스팅 오늘 맨딥을 클로에 세 번째 당합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스팅입니다. 자, 이번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무적의 스팅이라고 해도 맨딥을 클로를 세 번이나 당하고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스팅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관에 들어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핀드 스팅을 다시 관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스팅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자, 핀드 커버를 닫기 위해 온 힘을 붓고 있어요.
오, 스팅 버텨냅니다. 버텨냈어요.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역시 무적의 스팅인가요? 스팅 오늘 정말 불사하시네.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핀도와 스팅 처음으로 임하는 반매치에서 다들 엄청난 선전을 보여줍니다. 어, 뭐죠? 이번엔 문짝이 나옵니다. 오, 그대로 스팅한테 접촉합니다. 엄청난 데미지인데요. 아직도 반격할 힘이 남아있나요? 스팅! 오늘대로 매치를 진행한다면 언더테이커와의 반매치도 해볼만 하겠는데요. 자, 이때 다시 핀드가 반격합니다. 다시 관 쪽으로 보내졌어요. 스팅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팅이 관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겠네요. 이대로 경기가 끝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전혀 예측이 안됩니다. 오늘 스팅이 관에 5번 이상은 들어갔는데 탈출에 성공했거든요. 자, 과연 스팅 또 튕겨냅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될 기미가 보이잖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경기로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네요. 아, 그대로 바닥에 스플렉스 장렬. 엄청난 고통입니다. 두 선수 정말 지쳤어요. 이제는 기술 하나가 들어가면 둘 다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스팅 반격. 그대로 피니셔 들어갑니다. 아무리 맵집이 좋은 핀드라고 해도 이번 공격은 제대로 들어간 듯 보이네요. 자, 핀드 다시 관에 부딪혀 충격을 받습니다. 네, 핀드 그대로 얼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스팅 도발을 합니다. 아직까지 현재 스팅이네요. 멋집니다. 아, 스팅 공격할 무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아, 스팅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어, 핀드 스팅을 그대로 들어올렸습니다. 오, 그대로 관 위에 강력한 파워방 장렬. 등과 허리에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자, 핀드 반 커버를 열었습니다. 어, 핀드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그대로 체어샷. 오, 등에 강력하게 체어샷이 들어갑니다. 핀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데미지를 주고 확실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네요. 자, 다시 피니셔 준비합니다. 오늘 몇 번째 피니셔인가요? 와우! 아, 스팅 이번에는 반격합니다. 잘 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핀드를 관으로 보냅니다. 오, 스팅의 파워밤. 아까 받은 파워밤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더 나가는 핀드 입장에서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오, 여기서 톰스톤 파일드라이버까지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정말 위험천만한 기술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관중들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이제 분위기 상 경기는 끝부분으로 가는 듯합니다. 자, 스팅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제는 정말로 먼저 공격당하는 선수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자, 반커버 다시 열립니다. 핀드 반격. 네, 다시 관으로. 아, 다시 스팅 반격. 자, 경기 막바지 정말 혼전의 상황입니다. 그대로 슬리퍼 홀드를 걸어버리네요. 아무래도 스팅이 핀드를 기절시켜 관에 넣으려는 모양이네요. 과연 노련한 스팅입니다. 자, 핀드 기절한 듯 보입니다. 다시 관 커버가 열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스팅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다크 기믹의 최고라 할 수 있는 핀드와 스팅. 오늘 기믹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핀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게 상태입니다. 아, 핀드 결국에는 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팅 과연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이대로 관이 닫혀버립니다. 드디어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기나긴 경기에 승자는 아이콘 스팅이 가져갑니다. 스팅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이 거의 다 벗겨질 정도로 본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무적 기믹인 핀드를 맞아 오늘 스팅이 상당히 멋진 반전을 준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전드 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